4세트에 NH 농협카드 그린포스에서는 4세트 스카치 더블에 조금 비중을 많이 뒀죠. 김민아 네. 선수를 출전을 시켰고요. 스카치 더블 방식은 이제 2인 1조 번갈아 가면서 공격하는 방식. 라온 팀의 김재근 리더의 공격. 초구. 아, 이걸 이 문제를 반대쪽으로 아. 구사하면서 풀어냅니다. 오늘 초구 배치에 처음으로 김재근 선수가 약간의 그 키스도 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위험은 있지만 또 내공의 코스의 안정성은 있습니다. 네. 스트로크가 좋은 백민주 선수예요. 아, 이거 원투 쿠션이 동시에 맞으면서 내공의 힘이 죽어버렸습니다. 네. 아, 이거 이렇게 걸리면 어쩔 수 없어요. 동시에 맞게 되면 저렇게 이제 힘이 빠지죠. 쿠션, 그러니까 내공이 두 쿠션 사이에 끼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거기에 그냥 빼앗겨버린다라고 네. 할까요? 4세트부터는 지금 이제 윤성민 주심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아, 놓치는 조재호. 힘을 약간 아낀 것이 길게 빠졌습니다. 두 팀이 1라운드 마지막 경기를 벌인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6세트까지 가면서 조재호 선수와 김재근 선수가 만났었거든요. 그랬었죠. 조재호 선수의 뭐 파상적인 그런 공격 때문에 김재근 선수가 이렇다 할 그런 해보질 못했죠. 당시의 스코어가 11대 3이었어요. 네. 자, 김재근 회전이 회전 어. 살아 있습니다. 득점. 멀리 있는 공 뒤돌리기도 가능했었지만 가까이 있는 걸어치기를 하면서 2점짜리. 아, 멋진 샷입니다. 그리고 공격 기회를 백민주 선수에게 넘겨줬습니다. 땅이 살짝 아래쪽 당점에 알맞은 두께, 알맞은 힘이 그대로 맞아 떨어졌어요. 아, 얇게 맞았네요. 이건 너무 얇게 맞으면 이렇게 키스도 나지만 내 공의 각도도 좋지 않죠. 이제 김민아 선수가 공격합니다. 3보단 5가 좋고 뒤돌리기. 네, 아, 힘껏 스윙. 5 쿠션. 어, 그런데 이것이 빠지네요. 힘 있는 스트로크였어요. 3대 0 앞서가는 크라운 혜태 라온의 리더 김재근. 빨간 흰 공이 타깃이 좁습니다. 아, 이건 내려가지 않네요. 흰 공의 타깃이 좁았기 때문에 백스핀으로 그 타깃을 확장시키는 그런 더블 쿠션을 시도했는데 두께가 일단 당점의 높이와 두께의 그 밸런스가 맞질 않았죠. 아직까지 득점 없는 그린퍼스 리더 조재호. 네, 너무 두껍게 맞았죠. 뭐 양팀 조재호 선수와 김재근 선수는 워낙 몰아치기에 이제 가능하긴 한데 이 스카치 더블은 이제 여자 선수에게 다음 공격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좋은 포지션을 만들 수 있는 상황에서 그 포지션의 완성도 네. 이런 것이 또 세트의 승패를 가르기 아, 이 키스에 의해서 세트의 승패를 가를 때가 많죠. 백민재 선수도 네. 홍타입니다. 나 이게 좀 긴장감이 고조된 네, 그런 그러네요. 분위기요. 뭐 사실상 양 팀의 뭐 에이스들의 경기이기 때문에요. 조재호, 김민아, 김재근, 백민주. 혼합복식에 힘을 주는 두 선수들이에요. 네, 원뱅크 넣어치기. 아, 네, 김민아 선수. 김민아. 네. 자, 김민아 선수의 원뱅크 넣어치기 성공. 이제 얼굴 정확합니다. 표정이 이제 풀렸습니다. 네, 잘 쳤어요. 기분 좋죠, 이런 샷 네. 성공하고 나면. 조재호. 성공. 안정감 있게 이어집니다. 맞습니다. 점점 되돌리기 짧아지는 대회전 네. 진행 방향 어우 굿샷이요 정확하게 네. 성공됐습니다. 김민아 선수의 스트로크가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 이 공은 처음엔 길지만 아래쪽 당점과 적절한 스피드에 의해서 점점 짧아지는 구질인데 그 구질을 완전하게 표현을 해줬어요. 걸어서 또 2점으로 가죠. 6득점, 지금 4이닝에서 6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린포스 조재호 김민아 조입니다. 그린포스는 지금 4세트 이후에 팀의 전력이 좀 집중되어 있다 이런 네. 말씀드렸는데 뭐 바로 지금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슈퍼맨 조재호. 자, 김민아 선수의 공격. 빨간 공을 좀 얇게 치는 그런 샷을 하겠다라는 거죠. 옆돌리기. 빨간 공이 일단 다시 오긴 옵니다, 이쪽으로. 네. 빨간 공은 노란색 뒤로 갔고, 자신의 공은 정확하게 타격이 됐습니다. 김민아. 이어서 조재호 선수가 또 공격하겠습니다. 환상의 콤비인데요. 네. 다시 걸어서 2점짜리. 아, 이번에는 조금 더 아래쪽 당점이나 빠른 속도 이렇게 필요했는데 당점을 좀더 아래쪽으로 내리는 거에 조금 방점을 두는 게 좋았겠습니다. 아, 두께가 좀 얇았네요. 위에서 보니까. 이 스카치 더블에서 하 이런 나오는 게참 드문 일인데. 그래요. 네. 김재근. 옆돌리기 두께 좋습니다. 돌아서 득점. 완벽한 두께 공략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빨간 공 맞아주는 모양이 조금 너무 정통으로 맞는 바람에 다음 공이 지금 백민지 선수에게 쉽지 않아졌습니다. 백민주 선수가 공격 기회를 이어받고 아주 얇은 면이 맞아야죠. 오, 잘 맞은 것 같은데요, 면은. 자, 진행 방향 살펴봄 괜찮습니다. 잘 쳤습니다. 네, 백민주 뒤돌리기 득점. 쉽지 않은 두께였는데 잘 맞췄어요. 백민주 선수가 날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건이 기초 전술이에요. 네. 기초 전술이 장착이 되면 더 무서운 선수가 되죠. 그게 이제 깔리고 나중에 이제 응용의 단계로 가야 되겠죠.
김재근, 옆돌리기. 얇게 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회전을 빼고서 두툼하게 공략을 했죠. 5이닝에서 연속 3득점. 지금 7점을 맞고 약간 물리는 네. 그런 분위기가 될 뻔했는데 아주 적절하게 잘 받아치고 있습니다. 이 4세트 혼합복식 전개되는 것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네. 백민주 당점 조절 잘해야죠. 빗겨치기입니다. 아, 또 당점을 너무 뺐어요. 지금은 너무 뺐습니다, 회전을. 그래도 7점을 맞고서 이 3점을 대응을 했다. 네. 중요한 거죠. 김민아 선수. 앞돌리기. 조금 얇게 맞은 느낌이죠. 이 목적구가 그래도 타깃이 꽤 컸었는데 네. 두께가 얇게 맞은 거 말고는 뭐 얘기할 게 없죠. 조재호 선수와 김민아 선수가 이제 조를 이뤄서 혼합복식 4세트를 치르고 있습니다. 김재근 옆돌리기 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올라옵니다. 살짝 빗나가는데 좋은 시도인데요. 근데 이 공도 네. 지금 조재호 선수에게 원뱅크 넣어치기 아주 좋은 공이 갔어요. 이런 상황은 좀 기억을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안 들어갔을 때 뱅크샷을 너무 좋은 걸 네. 허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조재호 선수가 네, 확실하게 승부시키면서 다시 두 점을 추가하는 그린퍼스. 자, 김민아 선수의 공격 차례인데요. 타임아웃 네. 요청이죠. 지금 노란 공 오른쪽을 쳐도 이렇게 아주 좁은 각 옆돌리기가 있긴 해요. 빨간 공 오른쪽으로 내 흰 공을 살짝 보내면서.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그렇죠. 왼쪽 아래를 주고 뒤돌리기 포쿠션을 노리는 게 조금 더 무난한 해법이긴 합니다. 길게 잘 가고 있죠. 정확합니다. 뒤돌리기 득점. 앞선 이닝에서도 그랬고 지금 6이닝에서도 조재호, 김민아 선수의 공격. 네, 호흡이 상당히 좋아요. 네, 스트로크 일단 김민아 선수가 뭐 흠잡을 데 없는 스트로크를 하고 있습니다. 조재호 선수 그새 샷을 했네요. 네. 참 빨리 치는 선수예요. 인터벌에 뭐 별로 없어요. 그렇죠. 아주 네. 직관적인 플레이를 하죠. 대회전을 노렸던 조재호. 너무 아쉬워하네요. 백민주 선수의 지금 원뱅크 넣어치기인데요. 속도는 일단 그렇죠. 지금 속도가 좋아요. 키스가 연이어 납니다. 두께가 좀 두꺼웠습니다. 조금 더 얇게 맞추면서 빨간 공 오른쪽으로 더 보내놓고 빈 공간을 내 공이 치고 올라와야 되는데 두께가 좀 두껍게 맞았죠. 김민아의 뱅크샷. 쓰리 뱅크샷. 가운데로 가네요. 참 맞을 수 있는 그 확률이 낮았던 그런 코스였어요. 그러나
왜이 샷을 했느냐? 별로 칠게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빨간 공에 왼쪽 최적 두께에 맞으면 가능성은 조금 있었죠. 옆 돌리기, 바로 끌어서. 잘 끌었습니다. 아, 고난도의 샷을 성공시킵니다. 김재근. 이제 저런 그샷 보여줄 때, 김재근 선수가 왜 팀의 리더인지가 증명이 네. 되죠. 창의적인 플레이를 참 잘하는 선수가 김재근 선수예요. 이어서 이제 백민주 선수가 공격하겠습니다. 옆돌리기가 보이는데요. 네, 옆돌리기. 짧게 가야 되는데 키스는 피했고. 키스는 아, 좀 깁니다. 아. 또 공이 지금 원뱅크가 보여요, 지금. 조재호. 조재호의 뱅크샷 성공. 알면은 뭐 이런 거참 좋은 길입니다. 우상단 쪽에 당점을 놓고 밖으로 도망가는 걸이 상단으로 지금 제어를 하는 거거든요. 네. 김민아. 뒤돌리기. 아, 조금 네, 얇게 키스가 맞았습니다. 있었어요. 두께가. 첫 두께가 너무 설정을 얇게 됐어요. 빨간 공이 뭐좀 두껍게 맞으면 먼저 올라가거든요, 빨간 공이. 근데 여기서 얇게 맞다 보니까 내 길을 가로막고 있죠. 빨간색 공은 이제 빨리 보내놨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김재근 선수의 공격입니다. 앞돌리기, 뒤돌리기 다 있는 상황이죠. 앞돌리기로 갑니다. 아, 이거는. 코너에서 그대로 돌아나오네요. 네. 좀 포지션 플레이에 좀 신경을 쓴 그런 해법인데, 분리각이 너무 컸죠. 당점도 좀 낮았고, 두께로 말하면 두꺼운 거고. 조금 이건 좀 실수해서는 안될 상황이었죠. 네. 거의 이렇게 나오니까 양 옆돌리기. 팀의 그 리더의 싸움 같이 그러네요. 경기 양상이 진행됩니다. 자, 조재호 선수의 옆돌리기 성공 13대 7. 두 점만을 남겨놓고 있는 혼합복지 4세트입니다. 네, 여기서 좀 얇게 맞으면서 김민아 선수가 치기 어렵게 공이 지금 변했습니다. 정말 뭐 좋은 스트로크 있다면 좌상단으로 되돌리는 방법도 있거든요. 노란 공에 오른쪽을 맞춰서, 근데 이건 지그재그로 지금 노리는 거죠. 오, 자, 이공! 횡단을 노린 김민아. 굿샷입니다. 야, 이공을 해결해 주네요. 네. 이런 거 너무나 신나죠? 기가 막혔습니다. 아, 김민아 선수가 뭐이 샷으로 본인의 역할은 다 했군요. 그렇죠. 조재호. 이제 뭐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거죠? 네. 조재호 선수가 마무리 득점 15대 7을 만들면서 4세트 혼합복식 NH농협 카드 그린포스가 승리를 거둡니다. 확실히 뭐 그린포스 팀 이제 4세트부터 제대로 된 그런 네. 실력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세트 스코어 2대 2가 됐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